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육회랑 비빔국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육회국수를 준비해봤어요. 두 개 같이 먹으니까 시너지 효과 나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육회거리 200g은 키친타올에 올려서 꾹꾹 눌러서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볼에 담아서 설탕 2큰술 넣고서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설탕을 먼저 코팅이 피듯이 양념을 입혀주는 거고요. 육회국수에 들어가는 육회는 양념이 좀 강해야 더 맛있더라고요. 소금과 간장, 다진 마늘 넣고서 한 번 더 조물조물 버무려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넣고서 마지막으로 섞어주면 육회 준비는 끝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회국수에 들어가는 육회는 간이 강해야 좀 더 달짝지근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간을 조금 더 맛을 더해 주셔도 좋으세요.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매콤달콤한 양념이고요. 그냥 볼에 국수 양념재료를 모두 넣고서 섞어만 주면 완성이에요. 좀 더 매콤하고 색깔 이쁜 걸 원하신다면 고춧가루 넣고서 냉장고에 숙성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아요. 이제 국수를 삶아 줄 건데요. 저는 중면 사용했어요. 소면도 좋고 중면도 좋고 다 좋아요.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 그 정도 잡아서 이렇게 펼치듯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덜 뭉쳐요. 그래서 이제 좀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슬슬 저어주면서 한번 얘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은 찬물 한컵 부어서 다시 한번 강불에서 끓이고, 또 한번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찬물 한컵 붓고, 이 과정을 한 3번 반복해주면 4분에서 5분이거든요. 중면 같은 경우는 한 4분 30초 40초면 익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얼추 잘 알맞게 쫄깃하게 익으니까 이 방법대로 삶아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다 익은 국수는 체에 받쳐서 찬물에 바락바락 씻어가지고 물기 쭉 빼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물기 뺀 국수 넣고서 참기름 한 바퀴 둘러가지고 한번 코팅 입히듯이 버무려주세요. 양념장을 넣고서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비빔국수는 완성이에요. 양념장을 다 넣지는 않아요. 양이 아무래도 2인분보다는 훨씬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량 덜어내셔서 버무려주시면 되세요. 비빔국수를 돌돌 말아가지고 그릇에 예쁘게 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육회를 옆에 놓고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저는 깻잎채 올려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채소 올려주면 되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